저도 처음에 81년도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그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그 보통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참 답답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것을 푸는 것이 신학교를 가서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싫든 좋든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이해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 해석하고 이해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때도 전혀 엉뚱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면들을 좀 읽으면서 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좀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몇 가지 단계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거기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선 한 가지 먼저 한번 3단 논법을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3단 논법이 있죠. 3단 논법 보면 자, 논지가 1, 2, 3으로 갑니다. 3으로 갈 때 자, 우선 한번 이걸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신다. 제일 먼저 명제고요. 바로 그 다음에 어린이는 잘 싸운다.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도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이 번은 어디서 따왔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육신에 있는 자와 같아서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육신에 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싸웠거든요. 서로 싸우거든요. 어린이의 특징이 하나가 잘 싸운다입니다. 그러면 3단 논법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은 잘 싸우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에서 어디 어디에서 문제가 됩니까? 어린아이 같아 천국에 간다 하면 여기 마지막 논제에서는 잘 싸워야 천국에 간다 나오죠.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어린이와 여기 있는 어린이는 글자만 같지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특히 대학생 선교회 여러 교재에도 보면 이런 일을 합니다. 성경에 여기 이 말이 있지 않냐? 여기 이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것이다 하고 이런 논법을 많이 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신다 그러는데 영접이라는 의미가 과연 뭐냐 이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냥 말로 고백해서 예수님 이제 내가 주님을 영접하니 내 안에 계십시오 그 말 하고 나서 이제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 영접이라는 의미가 과연 그것으로 끝나느냐, 말의 한 말의 의미를 좀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단들이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죽은 자에게 제사드린다는 말이 나오고 귀신에게 제사드린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죽은 자가 귀신이다. 바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중요한 게 문맥입니다. 컨텍스트입니다. 그 문맥에서 이해가 되어야, 문맥에서 의미가 있어야 그 다른 문맥에서는 다른 의미고, 이게 전부 다른데 같은 단어라고 해서 언제나 같은 의미가 성경에서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간과합니다. 간과해요. 그래서 그 단어의 문제를 제대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한 단어의 의미가 고착이 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보통 세 가지 이 크리테리아가 만족이 돼야 비로소 그 단어의 의미가 고착이 되는데, 대비입니다. 컨트라스트, 세 가지 면이 있어야 하는데요. 한 단어가 한 단어가 의미가 고적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단어를 사실 말의 의미를 따지는데 중요한 게 수학적인 아이디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래서 수학과 논리학은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이라고 할 때 이 천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천하고 할 때는 의미가 고정이 안 됩니다. 고정이 안 되는데 컨트라스트에서는 이 천과 비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따져야 됩니다. 천이 만약에 대비되고 있는 숫자가 만약에 만이라면 이 천은 의미가 나오죠. 이건 적은 겁니다.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적은 걸 얘기해요. 근데 천과 대비되는 것이 만약에 만이 아니고 900이라면 이 천은 엄밀하게 의미하는 것은 950에서 1050까지를 천이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점점 의미가 고착이 되죠. 만약에 대비하는 것이 999라면 이 천은 950에서 1050까지가 아닙니다. 천입니다. 그냥 정확하게 천입니다. 무엇과 대비되느냐 따라서 이 단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하고 얘기해요. 그거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2척이 무슨 의미예요? 많다는 의미예요? 적다는 의미예요? 일본군이 3,000척이 나와야 이 12척의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맥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문맥이. 그래서 무엇과 대비되느냐 하는 이 면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면 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 성경에 육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육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flash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 육이라는 말이 무엇과 대비되느냐에 따라서 육의 의미가 전부 달라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뼈와 대비된다. 뼈와 대비되면 이 육이라는 말은 살이라는 말입니다. 살. 뼈와 살이라는 의미에서 살이라는 의미거든요. 만약에 육이라는 의미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과 대비됩니다. 하나님과 컨트라스트를 이루고 육이라고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비되어서 아주 연약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육의 의미가 달라지죠, 계속. 바울 서신에 가보면 이 육이란 말이
영과 대비가 됩니다. 영과. 그럼 영과 대비되는 육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삶의 방식을 영이라고 합니다. 삶의 방식을. 반대로 육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삶의 방식을 육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육이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올 때 과연 반대되는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육의 의미는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과 대비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면들을 혼동하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영과 육을 마치 영은 정신세계요 육은 물질세계로 이해를 합니다. 그게 사실 영지주의적 경향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내가 금식을 해야 내가 영적으로 살아난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위 불러서 기도원 신학이라고 그래요. 기도원 신학. 몸을 괴롭게 해야 영이 살아난다. 이래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육이 영과 대비되어서 의미할 때는 물질적인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면들에 대해서 무엇과 대비되어서 언어가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 variation은 뭘 얘기하냐면 어떤 어디까지를 어느 종류의 다양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variation의 문제는 자 차가 있습니다. 차 먹는 차 말고 우리가 운전하는 차 차가 있을 때 차의 variation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여기 남자분들은 되게 차를 좋아할 텐데요. 차의 종류 많이 아시죠? 세단이 있고 웨건이 있고 쿠페가 있고 해치백이 있고 이게 뭔지 전혀 모르는 분은 대부분 여자분들입니다. 이게 차의 베리에이션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차라고 할 수 있는 그 안에 다양한 종류의 것들 어디까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컨텍스트에 따라서 의미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어린이라는 말을 했는데 자 어린이 누구를 보고 어린이라고 합니까? 누구를 보고? 어린 사람? 어디까지가 어린 사람입니까? 7살짜리가 어린이 거긴 다 공감이 하는데 자 15살 어린입니까? 아닙니까? 18살은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어린이의 정의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 디즈니랜드나 이런 데 가면 어린이의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거기는 키로 규정합니다. 키. 이 범퍼카 타는 데 가보면 딱 키로 돼 있어요. 그 이상의 사람들만 거기 들어가서 탈 수 있어요. 그 밑에는 못 탑니다. 가보셨죠? 디즈니랜드? 예. 네. 범퍼카 타는 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린이의 기준이 나이도 아니고 키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문맥이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러니까 언어는요 죽은 게 아니고 항상 살아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문맥이라는 거예요. 문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맥에서 여기에서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따질 때 비로소 살아있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variation이고 디스트리뷰션은 기능적인 면입니다. 기능. 기능적인 면인데 어린이를 더 따져 보면 어린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이의 여러 가지 특징. 어린이는 순진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른의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린 줄을 되게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가 않아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어린이의 특징이 아까 얘기했지만 잘 싸웁니다. 이기적인 면도 있습니다. 남은 전혀 생각 안 해. 그리고 지혜가 부족해. 내가 이 일을 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요. 이게 어린이의 특징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문맥에서 과연 이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을 써서 이 단어를 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3단 논법에서 얘기했지만은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특히 3절에 보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럴 때 어린이는 어떠한 기능을 주로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린이는 순진하고 어른의 말 잘 듣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기능을 주로 내포하고 있는 어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너희는 잘 싸우니까 나는 너희를 어린아이로 대하겠다 할 때는 거기에서 쓰는 어린이는 이 개념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밑에 개념입니다. 밑에 개념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어린이라는 말이 있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얘기한 어린이는 기능의 면에서 위의 것의 기능이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어린이는 아래쪽의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서로 다른 쪽으로 쓰였으면 우리 겉으로 보기에 똑같이 어린아이라고 써 있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3단 논법이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단어를 볼 때 이렇게 문맥에서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무엇과 대비되어 있고 이것은 어느 종류까지가 인정이 되는지를 이 세 가지를 알아야만 비로소 한 문맥에서 한 단어의 의미가 고착이 됩니다. 비로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이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아니면 처음에 목회할 때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꼭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래. 이런 때는 이 말하고 저런 때는 저 말하고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바로 언어의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요한 1서 2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놓고 우리 복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단어지만 의미는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얘기할 때 그 세상은 모든 인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인생들,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의미예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의 법칙, 그 모든 그 이 시스템,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상이라는 말이 나와도 의미는 다른 거다 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설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바로 이런 면의 의문은 단어가 같으니까 말을 못해. 요즘에 한국에서 신천지라는 그 이단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이 젊은이들을 공략을 하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제일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한다, 성경 공부하자. 뭐 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바로 이런 면을 무시하고 단어 대 단어를 계속해서 엮어서 말도 안 되는 아까와 같은 3단 논법을 해서 자기들 논리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이 우리가 분명히 언어를 쓰고 있으면서 성경도 분명히 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 언어적 특징을 무시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혼동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언어로 쓰였기 때문에 언어적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문맥에서 한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의 의미가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크리테리아를 다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명확하게 그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단어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해서 성경의 내러티브를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제 내일 이야기할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성경의 통일성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지만 내러티브라는 것은 성경의 하나하나 한 유닛마다의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면 그 에피소드는 기승전결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승전결을 여기에서 이 롱맨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일 먼저 세팅이 나오죠. 그 그림에 보면 여러분 그 강의 한번 보십시오. 그림 세팅이 나오고 먼저 그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이 시작이 되고 먼저 일이 있다가 점점 갈등이 막 생기면서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그다음 클라이맥스 다음에 갈등이 풀리면서 결과가 나오고 그 후기가 나오고 에필로그가 나오고 이것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기로 할까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4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봅시다. 자, 거기 찾으신 줄 알고 볼까요?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5절 그날 저물 때에 이게 세팅이에요. 그날 저물 때에 그 배경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게 일종의 프롤로그입니다. 저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장면이죠. 자, 36절까지가 이제 프롤로그라 할 수 있어요. 근데 37절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위기가 되죠.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깨질 않아요. 이게 이 클라이맥스입니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38절에 나오고 가장 절정이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여기까지가 클라이맥스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하는 얘기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뒤입니다. 그러니까 40절부터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지막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에필로그가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의 모든 에피소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이해하기에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자, 프롤로그에서 서문에서부터 에필로그까지 있습니다. 한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어떻게 보라고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냥 역사 기술 이런저런 얘기를 그 자체 한다는 것,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고 무엇을 보이려고 했냐 하는 그 의미예요. 근데 이걸 보면 이 에피소드에 대한 평가가, evaluation이 아니면 보는 관점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한 70% 정도는 앞에 나옵니다. 70%. 그리고 한 20% 정도는 뒤에 나옵니다. 중간에 나온 것은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되고 나머지는 이 안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다른 성경 구절에서 다른 곳에서 여기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지금 현재 2000년 뒤에 문화적 배경도 전혀 다른, 공간도 전혀 다른 그곳에 일어난 일을 지금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과연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찾을 때 앞부분을 먼저 보십시오. 이 사건에 대해 뭐라고 얘기한 게 있나? 대부분 앞에 나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경우. 근데 앞에 뒤에 봐도 없을 때는 한번 이 사건에 관한 성경의 다른 구절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대개 관주를 봐야 됩니다. 관주. 요즘은 전부 성경이 뭐 스터디 바이블로 나오는데 관주가 점점 없어지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데요. 관주가 이런 때 쓰입니다. 다른 성경, 특히 구약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구약 안에서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나. 출애굽 때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에 대한 평가는 신명기에 보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들, 아니면 신약에 나오는 평가들, 이걸 보고 한 사건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법칙을 여러분이 지키면 이제까지 여러분이 알던 성경적 관점이 깨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보면 아까 마가복음 4장 이야기했죠? 마가복음 4장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에서 보면 거기는 평가가 이 전체를 보는 관점이 어디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제일 앞입니까? 제일 뒤입니까? 어딘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바로 답을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뒤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저가 누구이길래? 저가 누구이길래? 그거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이야기를 하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이에요. 근데 8장에 가서 보면 전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그 면에서 뭐라 합니까? 저가 누구이시길래? 그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 예수님은 자연현상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보여진다 이겁니다. 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건 뒤에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해석이 앞에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것은 왜 그들이 패배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그랬다.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아이성 이 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들이 교만해져서
아이성 작다고 무시해서 3천 명밖에 안 보냈으니까 졌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성 사건 바로 앞에 그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먼저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나?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오직 이유 하나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에요.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으면 아이성에서 이겼을까요? 집니다. 이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진노하셨기 때문에 아이성이든 어디든지 그보다 더 작은 성이라도 그들은 이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천 명이 아니고 3만 명으로 공격했으면 이겼을까요? 10배가 더 죽었을 것 같아요. 10배가 무조건 지는 겁니다. 명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앞에 전체 아이성 패배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이미 하나님은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걸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에피소드마다 일어날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관점으로 보라고 하는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먼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앞에 이미 나옵니다. 구약성경의 모든 사건들 보면 그 앞에 나와요. 앞에. 아니면 가끔 가다가 뒤에 나오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없는 경우는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학적 스타일과 역사적 문맥을 공부하라. 뭐 이게 되는데 예, 그건 다 넘어가고. 예, 그거 한번 봅시다. 사사기 7장 한번 가서 봅시다. 사사기 7장. 거기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옵니다. 근데 3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뽑았을까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처음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처음에 3만 명이 모였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다 가라 하니까 2만 명이 가고 만 명이 모였죠. 그럼 만 명 중에서 3만 명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이 냇가에 갔을 때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을 뽑았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용사를 뽑았다. 이렇게 전쟁 중에 무릎을 굽혀서 완전히 주변 정찰을 포기하고 물 마신 사람들을 뽑지 않고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을 뽑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 기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면이라고 합니다. 제일 앞에 부분에 뭐라 합니까? 4절에 뭐라 해요? 7장 4절에. 그게 바로 이 프롤로그 부분이에요. 300명을 뽑는 부분에 앞에 부분인데 지금 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는 것이 용사를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 줄이라는 얘기예요. 핵심은 숫자가 많으니까 줄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 명 중에 제일 적은 수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보니까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 네, 이상한 사람이죠. 일반 사람들이 물을 먹는 것처럼 안 먹는 이상한 사람이지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는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그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숫자를 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용사를 뽑았다고 그래. 그러면 전쟁 승리에 크레딧은 누가 받습니까? 용사 300명이 받아야 되죠.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는 이유가 숫자가 많다, 줄여라, 줄여야만 적은 수가 이긴 것을 볼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봐. 앞에 부분에 분명히 전체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려고 하면 이제까지 성경을 알던 성경을 보는 관점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그것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기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기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예, 역대하 21장 봅시다. 역대하 21장 이 역대하 21장에 보면 여호람이 나오는데 그 여호람이 마지막에 아주 비참하게 악을 행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역대 21장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보통 큐티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큐티 어떻게 합니까? 아, 이렇게 여호람처럼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벌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악한 일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게 일반적으로 큐티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근데 그것이, 자, 이건 이제 그, 넘어가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너무나 숱하게, 뭐, 성경의 한 성경 공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역대기의 주제. 역대기의 주제 하면, 즉각적 보응이 납니다. 네? Immediate retribution이라고 그래요. 즉각적 보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속성이 주장이 됩니다. Continuity. 그래서 제사장의 문제가 주로 나오고 뭐 쭉 성전 중심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역대의 주제는 이거다 이거다 배우는 거하고 성경 안에 있는 그것들을 이해하는 면하고는 별개로 놀아요. 별개로 꼭 성경 공부할 때만 이건 얘기해요. 아, 이게 특징이 이거다 하고 실제 성경 들어가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실존적으로 거기에 있는 한 인물과 나와의 관계로만 따져서 큐티를 합니다. 그것은 큐티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해요. 왜냐? 이건 문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대하 21장의 가장 대표적으로는 즉각적 보응을 바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당대에 악을 행하던 여호람 왕은 당대에 망했어요. 그것도 처참하게 망합니다.
병까지 들어서 죽습니다. 창자가 다 빠지고. 이게 뭘 얘기하냐? 뭘 얘기하나 이거예요? 이것은 성경 기자의 의도 그리고 주제 이게 다 맞게 되는데 열왕기가 있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역대기가 있는데 같은 역사를 전혀 다른 두 가지 관점으로 봤습니다. 열왕기는 역대기와 달리 보응이 지연됩니다. 딜레이드 레트리뷰션이에요. 지연된 보응, 그리고 여기는 주로 제사장보다는 선지자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열왕기에서는 왕들의 악함이 주로 부각이 됩니다. 같은 왕의 스토리라도 역대기에 가면 그 왕들의 악함과 잘못한 것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보면 좋은 왕들이 훨씬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저자의 의도가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무엘기, 열왕기, 앞에 사사기, 여호수아 다 합해서 여기를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세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라, 네비임, 바 케투빔,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셋으로 나눠 있는데 이 선지서 안에 그 두 번째 선지서 안에 다 들어갑니다. 선지서 안에 들어가요. 그 구분에서는 여러분 성경을 나눠서 그런 공부도 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이것을 보통 전선지서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것들을 후선지서라고 합니다. 근데 후선지서는 선지서인 줄 알겠어요. 여기는 전선지서는 장르로는 역사서입니다. 역사 기술의 방법으로 썼어요. 그런데 불리우기는 선지서라고 불려요. 이게 왜 선지서라고 불리냐면 후선지서와 전선지서는 기능이 똑같습니다. 어떤 기능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지서는 역사 기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한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선지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잘한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이 틀린 거예요. 자, 열왕기는 전선지서 안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라 하는 것이 전선지서에 거의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열왕기에 보면 주제가 지연된 보응이에요. 왜 이게 나오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다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이제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그 우리의 하나님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들이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의문점이 생겼죠. 과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짠가? 아니면 왜 우리가 여기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망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열왕기입니다. 뭐라고 답을 주냐?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 줄 아느냐?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짓고 하는데 당대에 벌을 받지 않아요. 벌을 받지 않아. 죄를 짓는다는 사실만 계속 나오고 이스라엘은 계속 이어져.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너희가 이 땅에서 뿌리를 뽑힌 것이다. 신명기 나오죠?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이 말씀을 안 지키면 마지막엔 결국은 이 땅에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너희가 끌려간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소위 전선지서. 이것들을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를 기준으로, 신명기의 안경으로 역사를 보게 만드는 것이 이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해. 그러니까 그들에게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칙을 너희들이 어겨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이게 열왕기에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죠. 근데 이제 80년이 지나고 그들이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옵니다. 유배 이후에 돌아오는데 그들에게 다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선조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포로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누구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것은 선조들의 죄는 선조들의 죄는 선조들이 담당하고 너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면이 나오는 게 이게 즉각적 보응이에요. 즉각적 보응. 죄 지은 사람은 바로 당한다. 죄 지은 사람은 바로 벌을 받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우리가 역대하 21장에 가서 보면요. 그렇게 계속 나오는데 17절 보십시오. 17절. 역대하 21장을 보는 키는 17절입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나오죠? 여기서 뭘 느낍니까? 보통은 아무 느낌이 없죠. 근데 이 저자의 의도를 알면 느껴야 된다 이겁니다. 즉 이 막내 아들 여호아스 하나 남은 것이 이게 연속성이에요. 죄를 지은 그들은 다 그래서 그들이 거의 멸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대기에서는 오직 그거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연속성이에요. 죄를 지은 것들은 다 그때 당대에 망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끊지는 않으셔요. 이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레미야 가면 됩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31장 29절 30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29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게 역대기의 주제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유배 이후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제는 유배를 간 것이 그 당신 너희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유배를 갔다면 유배 이후에 너희는 이제 새롭게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이가 신 것은 아비가 신 거예요. 그들이 죄악을 진 건 그들이 담당하는 것이고 너희는 이제 새롭게 너희의 이가 시지 않는다. 너희가 아비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 소망을 주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면 역대기의 그 모든
에피소드도 이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역대하 21장을 읽을 때 여호람 왕의 모든 죄 때문에 죽었더라, 그게 주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는 자기 죄로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손을 살리시고 뿌리는 남겨두시고 세수는 두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간다. 이게 궁극적인 목표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넓은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진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좀 더 넓은 구속사적 관점의 성경을 보는 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